아씨, 켜보고 싶어. 자, 너 써. 편집 빨리빨리 많이 해줘야 돼. 안녕하세요. 당원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딱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예사롭지 않은 물건이 딱 와 있습니다. 실은 주문은 되게 오래됐어요. 4월 초에 주문했는데 이제서야 왔습니다. 뭐냐면 맥 스튜디오 울트라입니다. 제가 아마 구매해본 컴퓨터 중에서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땐 제일 비싼 놈을 샀어요. 이렇게 비싼 걸 사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만큼 비싸게 주고 샀던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맥 프로 G5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맥 프로 G5는 상당히 오래됐죠. 아마도 2006년, 2005년 졸업 논문 준비하고 졸업전 준비를 하느라고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꽤 비싸게 주고 샀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한 3,000불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싸게 주고 샀던 컴퓨터인 것 같은데 얘가 그걸 경신해 버렸습니다. 500만원이 넘어요. 살벌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도착을 했어요. 4월 1일 날 주문했는데 울트라가 생각보다 많이 밀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 애플 스토어에 오픈된 게 4월 1일이었고요. 4월 1일 날 제가 보자마자 바로 주문을 넣었는데 지금 도착했습니다. 심지어는 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값까지 다 내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도착을 했어요. 무게는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무게로는 6.21kg이라고 써 있어요. 물론 이제 배송은 해외에서 왔겠지만 실질적으로 트래킹은 우리나라 인천공항부터 트래킹이 시작이 됐어요. 엊그저께 트래킹이 시작돼서 오늘 물건이 들어왔는데요. 겁나게 성의 없이 문 앞에 놔두고 갔습니다. 살떨리긴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문 앞에 이게 딱 있어가지고 따로 특별한 스펙을 추가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추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좀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스펙을 봤을 때 울트라 기본 스펙만 가지고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활용되고 있는 편집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박스를 보고요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나 애플처럼 뛰기 좋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봐가지고는 애플 제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그 우편물 도난이나 이게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딱 봐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법한 그런 포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그 배터리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런 표시가 꼭 들어가야 돼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배터리 들어가 있나? 그러면 뭔가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맥 스튜디오는 배터리가 없지 않나요? 왜 저게 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이 애플은 뜯는 맛 아니겠습니까, 이거? 일단 요 옆에 요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요걸 뜯으면 뭔가 확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뜯습니다. 아하! 짠! 보셨나요? 어떻게 뜯었는지? 와, 이제 박스도 이렇게 딱 뜯으면 안에 제품이 보이더라고. 원래 배송 중에 이 내용물이 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일반 이런 박스로 포장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짜잔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맥 스튜디오 박스가 있습니다. 감흥은 조금 덜해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서 직구를 해서 오픈박스한 영상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이건 뭐 오픈박스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직접 듣는 건 또 다른 맛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딱 나왔습니다. 묵직하고 그리고 손잡이는 천 같은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격이 있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들기는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조금 더 텐션이 있거나 좀 더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 들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디자인 처음 나왔을 때 보고서는 아, 이게 뭐 맥 미니 두 개 붙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무게감은 맥미니 두 개 무게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무거워 보여요.
자, 또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야, 이것도 아까 것처럼 펼쳐질려나?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요만큼만 열게 돼 있어요. 요만큼만. 요 위쪽에는 이게 보이실래나요? 이거 위쪽에는 종이 박스가 있는데요. 다른 건 없고 요것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맥 스튜디오가 돌아다니지 않게 잡아주는 골판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맥 스튜디오는 이렇게 짜잔 종이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쿠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놨네요. 정말로 환경을 위해서 애쓴 티가 납니다. 모든 박스의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요. 이 쿠션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골판지를 적절하게 잘 접어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맥 스튜디오가 거의 공중에 스프링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골판지를 접어서 충격을 흡수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측면에 박스 같은 골판지도 생각보다 단단한 걸로 봐서 안에 여러 개를 접어서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단 것 같아요. 뭐 주는 거 별로 없잖아요, 원래 애플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이로만 돼 있어요.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없이 케이블도 이렇게 잘 말아서 예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스티커! 한 장인가요? 두 장인가요? 하나인 것 같죠? 까만 스티커 한 장이 딱 들었습니다. 이야, 까만 것도 간지나는데 이거? 하얀 것도 그랬는데 하얀 것보다 까만 게 더 간지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큽니다. 아마 제가 본 애플 스티커 중에 제일 큰 사이즈가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간단한 설명 아시죠? 요 맛은. 자, 그리고 얘는 종이로 다 싸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뜯을 수 있게 뜯으면 접착제가 요 밑에는 좀 빳빳한 종이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적당히 돌려서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양쪽으로 테이프 되어 있네요. 버리기도 그렇고 잘 보관하기도 그렇고 아까운 종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넣고요. 얘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컴퓨터입니다. 위쪽에 애플 로고는요. 로고는 아크릴인 것 같아요. 금속인가? 금속 같진 않은데 새까매요. 새까매서 금속 느낌이 아니라 금속인가? 그거 뭐 긁어보기 전에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USB-C 타입 4개 그 램포트 있죠? 기가빗이라고 그랬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전원 USB 2개, HDMI, 이어폰, 전원 버튼. 뒷면 보여드릴까요? 이거 바닥에 놓고 돌리면 기스날 텐데. 이렇게 생겼어요. 요 주변에 통풍구가 있고요. 요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건 아주 지능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공개됐을 때는 그냥 맥미니 두 개 띄워놓은 거 아니야? 좀 멍청한 디자인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애플은 실물을 봐야 됩니다. 실물을 보니까 완성도나 마감도나 아주 훌륭합니다. 켄싱턴 락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윗면에 있고요. 여기 요만큼 떠 있기 때문에 요 락을 잘 쓰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런 락에다 쓰려면은 요거 여기에 쓸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게 있고 여기 턱이 있어서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맥 스튜디오는 테이블 위에 놓거나 혹은 여기에 먼지가 좀 적게 들어가도록 한 달을 띄워서 공중에 띄워놓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액세서리가 벌써 나올까요? 여기 원을 딱 요 원 밑판에다 댈 수 있는 액세서리가 나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열이나 발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면에는 짜잔, 여기에는 하얀색 LED 구멍이 있어요. 전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USB-C 타입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SD 메모리 읽을 수 있는 리더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솔직히 이 껍데기 보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작동되는 걸 보려고 사는 거지. 껴보고 싶네요. 요 컴퓨터는 제 게 아닙니다. 제가 사기는 했어요. 그런데 당근조 실험실에서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편집자께서 사용하실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세팅하거나 뭐 켜보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초기화하면 되는데 또 이게 기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거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맥 스튜디오 오픈 영상이고요. 울트라 CPU를 사용하고 있는 놈입니다.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가 크기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파워풀한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퍼펙트한 우리의 편집 머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구매했어요.
해서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면서 또 궁금한 거나 또 잘 안 되는 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정리해서 또 올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